안녕하세요. 김 부장입니다. 우리 후배 선생님들, 조금만 있으면 내가 맡게 될 아이들하고 대면하는 그런 개학식이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내가 맡을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일까 궁금해 하시면서 또 1년 동안 어떻게 하면 잘 이끌어 갈까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한 달간만 잘 지키면 나머지는 정말 편해집니다. 제가 그 일곱 가지를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째는요, 이름을 빨리 외워라. 물론 학생 수가 적은 학급에서는 뭐 하루 만에 금방 외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20명, 30명이 되는 경우는 하루 만에 외우기는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수단과 방법을 갖지 말고 빨리 외우면 외울수록 좋습니다. 아이들은요,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는 거 그렇게 좋아해요. 이름을 몰라서 예, 너, 노란 옷 입은 애 이렇게 명칭을 한다면 아이들은 조금 말은 안 하지만 실망을 할 거예요. 그런데 내 이름을 불러준다? 그럼 애들은 깜짝 놀래요. 어? 우리 선생님이 내 이름을 벌써 외우셨어? 이렇게요. 그래서 아이들의 이름을 빨리 외워서 불러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아침 일찍 출근하세요. 한 달간만 그렇게 해보세요. 20분이나 30분 일찍 출근해서 아침 맞이를 하고 뭔가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이들은 우리 선생님을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세 번째는 최대한 밝게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그럼 아이들은 빨리 여러분한테 마음의 문을 열고 굉장히 가깝게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 스스럼 없이 우리 선생님을 찾아가서 말을 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다음 네 번째는 아이들하고 반 규칙을 함께 정하세요. 아이들이 잘못했을 경우 선생님 혼자서 뭐 나무라거나 이것보다 규칙을 같이 정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 규칙에 대해서 더 어려워하고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욕설을 한다든지 뭐 서로 싸운다든지 아니면 지각을 한다든지 휴지를 아무데나 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규칙에 의해서 거기에 맞게 한다면 아이들은 별 불만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민주적이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다섯 번째는 숙제를 낸다든지 과제를 내면은 반드시 그날 검사를 해주세요. 하루 이틀 미루지 마시고요. 그날 완전하게 검사를 해주셔서 아이들한테 돌려주세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은 굉장히 책임 있는 사람,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고 또 머릿속에 콕 박힌답니다. 여섯 번째는 약속은 꼭 지키세요. 아주 부득이한 경우가 있지 않은 이상은 아이들하고 한 약속은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것이 선생님과 신뢰를 쌓는 첫 번째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단정하고 예쁜 모습을 한달 동안 지속적으로 보여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은요, 선생님이 그 다음날 뭐 예쁘지 않고 조금 그렇게 하고 와도 아이들 또 머릿속에는 우리 선생님은 항상 예쁜 사람, 단정한 사람이라고 이미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일곱 가지를 딱한 달만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1년은 아주 평탄하게, 무난하게 좋은 결과를 얻으면서 아이들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